예산. 아, 예산이 캠핑 여행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아, 좀 나왔구나. 아침에는 막았네요. 출렁다리 엄청 길어요. 여기 애당호는 크기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둘레길도 있고, 출렁다리도 있고, 주차장도 많고요. 주차장에서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어제 잘 잤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화장실도 깨끗합니다. 야, 아침에 춥네요. 야, 어제는 전기가 가득 있어서 전기난로도 켜고 그러다가 밤에는 이제 보일러 켜고 잤습니다. 보일러 켜고 자는데 어우, 바닥난방이 너무 뜨거워요. 바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보일러 D5는 끄고 D2만 틀고 잤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20도 정도에 잤어요. 어우, 손이 시원해. 그래서 전기는 제가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니까 주행 충전이 잘 됩니다. 태양광 충전도 날씨가 좋으니까 되고, 그래서 전기는 뭐 거의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난로도 쓰고, 뭐 마음껏 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잠깐 씁니다. 그리고 인덕션도 쓰고, 또 커피포트도 쓰고, 전기는 그래도 뭐 아껴 쓰지만 그래도 쓸 건 다 쓰고 마음껏 쓰고 있습니다. 전기에서 해방. 손 시려. 좋죠, 길? 이렇게 길이 있고, 어제도 여기 왔었는데, 어제는 자전거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그냥 걸어서 왔습니다. 모노레일도, 모노레일이 여기로 지나가요. 모노레일도 어제 보니, 어제는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타는 사람이 많았어요. 어우, 손 시려. 어우, 손 시려워라. 꺼야겠다. 야, 혼내주죠? 여기 탁 앉아있으면, 어제 여기 앉아있었거든요? 어제. 석양을 보면서 여기 앉아있었는데 아주 좋았어요. 캠핑카 여행. 아주 저는 요즘 뭐 다들 뭐 캠핑카 여행하기 힘들다고 그러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요, 저는 뭐 똑같습니다. 7년 동안 계속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도가 탔어요. 캠핑카 여행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런 지장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하기 나름.
야, 여기로 쭉 어디까지 가야 되나? 한번 가볼게요. 오늘 아침은 트레킹입니다. 둘레길 트레킹.